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제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읽었던 본문을 잠깐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었던 계시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중재림을 하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지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적그리스도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660표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샅샅이 그때는 과학이 최첨단을 달려서 이제는 어느 곳에도 숨더라도 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그 적그리스도 시대 정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색출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잡아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진실한 성도 그 신앙 절개를 지키다가 구원 얻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생명 걸고 피해댕기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그 성도들이 공중재림에 붙든다 할지라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은밀하게 피해서 도망 다니고 산속이나 어디 토굴이나 어디 산속에 무슨 농부로 가장하다든지 아마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수를 다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사라져 버려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 본 데서 불신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뭐 올라간다든지 옛날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었는데요. 아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빅뉴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터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소리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은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차 운전수라든지 뭐 KT 운전수라든지 버스 운전사라든지 택시 운전사라든지 하여튼 뭐 바다에서 또 배 운전사라든지 키를 잡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빅뉴스들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 이 측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아 운전을 하다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폭연히 변화돼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같이 부조종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눈 깜짝 사이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상하다. 이제 금방까지 나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 어디를 갔지? 공중재림에 붙어가지고 변화돼서 올라가 버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찾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변화해서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아주 목에다 힘을 주고 그걸 전했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연구해보고 더 연구해봐라. 그때에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래서 아 연구를 했었죠. 생각해 보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래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누가 비행기 조종사로 들어가겠으며 누가 택시 운전사, KT 운전사, 배 운전사가 되겠느냐?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거기까지 왜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연구를 했죠. 아니가라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공무원으로도 채용이 안 될 것이고 그런 아주 귀중한 자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빼기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건데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모든 배를 키를 잡는 사람이 된다?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사? 뭐 공무원들?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려면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데 666표를 받고 그거 해가지고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붙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 절개를 지키려고 살다 보니 그들의 주목된 바가 되고 그들은 샅샅이 추적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고파는 상행위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런 중책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66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붙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666표는 받을 그때 당시는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회개도 필요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갈라지는 시대거든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침이에요. 인침.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다가 인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에다가 인을 치지요. 그래서
그 바로 이 마귀가 자기 백성이라는 표시로다가 치는 것이 666인데 그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각 기관의 중요 직책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정말로 성도가 희귀할 정도고 신앙 절개를 지킨 사람은 심히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거나 뭐 감싸주거나 하다가 들켜도 그 사람이 좋지 못할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또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얼마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 고문을 못 이겨서 666표를 받든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도 살아나기 힘들고 이제는 666표를 통해서 완전히 감시체제로 들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A급, B급, C급, D급, E급 쭉 나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누가 많이 배워두고 똑똑하느냐, 사회적 지위를 그동안 얼마나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A급, B급, C급. 그리고 누구를 인간 병기로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 병기라고 하는 것은 표 속에 들어있는 뇌 조종.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인간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병기용으로도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더 감시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덜 감시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도 이렇게 나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일어나도 성도들이 피해 가지고 어쩌다 숨어 있어서 보게 되면 가만히 산속에서 아무도 모른 데서 변화돼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 있었는지 성도들의 변화와 부활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 3년 반이 조금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그 사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씨가 마르게 생겼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3년 반은 혹독한 그 적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방인 성도들의 고난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의 고난의 기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다 하고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데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종말론을 연구해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떨어졌죠. 근데 자꾸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방인 성도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고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다. 666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다. 후 3년 반에도 남아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일단 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싹 이방인의 때는 그때로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요.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추적할 일도 없고 잡아 죽일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아마 그들의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재림이 일어나도 공중재림이 일어나도 절대 빅뉴스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돼가지고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다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으로 찾아가는지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느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죠. 변화하셨죠. 그거는 예수님 재림 당시에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나와 같이 또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교회,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변화되면은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변화됐으니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변화할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으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머리가 부활됐으니 당연히 몸도 부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될 거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 사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땅에 살아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그 고통을 받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사망이 죽고 사는 사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살고 있는 피해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성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 사건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고 또 죽어있는 자는 2000년 전에 죽었던 6000년 전에 죽었던 구약의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됐던 아니면 또 신약에 와서 또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이 잡혀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그때 사람이든 또 적그리스도 시대 때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든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은 그때 같이 다 부활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호련히 부활돼가지고 변화체와 부활체가 동시에 예수님 맞으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돼서 나중에 뒤따라오고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핵곡식을 먹을 때에는요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나중에 먹고 그러는 법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전국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그 새로 난 곡식을 동시에 똑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모든 것도 이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새 언약 가운데 누리게 될 행복은 누가 먼저 누리고 누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체나 부활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전국의 사람들이 똑같이 핵곡식을 먹듯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 주께서 무슨 호령 하겠어요? 주께서 호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호령을 했을까? 여기 호령의 내용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아마 그래서 아마 그 호령이 이때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모여라 그런다든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모든 살아있는 육체는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돼서 올라오라 한다든지 아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호령이 아마 그 자기 자신 예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아마 그런 호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소리를 내고 어떤 천사장이 어떤 소리를 낼지 그건 몰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나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약에도 나팔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팔과 여기 나팔도 그때 구약에서 있는 그 나팔도 아마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나팔일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부활체가 먼저 형성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한마디로 먼저 부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가지고 천사 인도함을 받아서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공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러 마중 나가는 거죠. 결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서 말한 것처럼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 것처럼 마중을 나가가지고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공중에서 살겠어요? 예수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만났어. 그때 예수님을 부활체와 변화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지. 거기서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보게 되면 이 구절만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무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는 것인가 보다.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상급이요. 누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안 받냐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싹 데리고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저쪽에서 보완하고 있고 이쪽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은 또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성경이 짝이 딱딱 맞아가요. 같은 한날 동시에 같은 사람 같은 시간에 같이 받은 것은 아니죠. 요한이하고 사도 바울하고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에 조금 부족하면은 이쪽에서 다루고 있고 이쪽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더 설명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은 또 다른 데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때문에 신약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면은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모세 성막의 그 중심으로 일어난 제도라든가 그것을 보면은 율법이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신구약 짝이 딱딱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도 그래요. 창세기 1장만 보면은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요. 이제 창세기 2장이 뭐냐면은 1장에서 부족한 설명을 2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를 두 번 했다. 한 번 창조해갖고 실패보고 2장에 가서 또 다시 천지 창조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충 설명을 보아야 1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1장과 2장에서 서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듯이 어떤 것은 구약에서 다 못 다룬 것은 신약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 안 된 것은 또 구약에서 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령이 이것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책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이 다르고 요한의 성령이 달랐다면은 서로 보충 설명을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요한에게도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성령께서 보실 때에 아 내가 바울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이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를 통해서 부족한 설명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성경 기록자들 구약에서 역사했던 성령께서 신약 저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신구약이 짝이 딱딱 맞고 다 연구를 해서 맞춰보면은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아주 명쾌하게 맞춰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지만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상급이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모든 상급이 동결이 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모구란 사람이 없고 성경 기록자 구약의 선자들처럼 모구란 사람이 없겠죠.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도 겨우 지옥만 면하는 턱걸이로 아차상을 받듯이 말이죠. 턱걸이로 지옥만 면해가지고 생명책에 겨우 이름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면류관과 어마어마한 상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은 있어도 상급 하나 없어가지고 신천 신지에서도 땅 한평 분배받을 수 있는 직거리 안 해가지고 상 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전서 여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장 40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해간대로 봤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다 같은 상이 아니고 다 같이 누려야 될 영광이 아니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다 같이 분봉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별과 별 사이 영광도 다르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듯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영광을 누릴 자가 있다는 것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까 읽었던 것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의 증거, 부활 증거 누구겠어요? 신약의 사도들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들만 그러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증거돼서 들어갈 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 나라 속에 파고들면서 그 나라의 우상과 미신 행위들과 그들의 거기에 토속적인 전통적인 문화들과 싸워가면서 거기서 순교를 하고 죽고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야 그 땅이 복음화가 되고 그랬어요. 각 나라마다. 우리 한국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거죠. 예, 그때 이렇게 피를 흘렸던 사람. 물론 사도 바울,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이 더 상급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각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런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교자도 두 종류가 있죠. 이 자기 육체의 생명을 버려버린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 못 베어 죽거나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뭐 화형의 처함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도 순교자지만 일평생 살면서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 절개를 굳게 지키고 성경대로 살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산순교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순교는 안 당했지만 복음 전하는 거, 핍박을 받는 거, 고난을 받은 거, 자기 모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면서 자기 명대로는 살았죠. 못배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처단해서 처형당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산순교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순교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기가 취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순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를 해주시더라고요. 꼭 목매임만 목매임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한 달 후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매임을 당해 죽겠다? 그러면 같은 순교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상을 받겠어요? 사도 바울도 목매여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목배에 죽었으니까 순교자니까 사도 바울 상을 받겠네? 그럼 하나님의 그 공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같은 목배에 죽었다고 해서 똑같은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을 맞고 태창으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해가면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국경선을 넘어서 동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1차, 3차, 4차 투옥됐다가 또 다시 또 4차 여행해가지고 또 잡혀서 2차로 투옥돼가지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순교자 상하고 충성도 하고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달 만에 목베임을 당해서 자기 영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려고 죽은 순교자라면 상이 똑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교했다고 해서 순교자를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충성도를 따라서 어떤 순교를 했느냐, 어떻게 살다가 순교를 했느냐.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둬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가족 만나러 왔다가 괜히 싸잡아가지고 가서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순교라고 할 수가 없죠. 개죽음이죠. 예수 안 믿고 뭐 카타콤바라든가 뭐 지하 공동묘지에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들키고
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돼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주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인제사 예수 믿겠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도신경을 비밀리에 고백하고 세례를 비밀리에 받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순교니까 그럼 그 사람들 상도 똑같아야 되느냐?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자들과 또 그 적그리스도 시대 그 당시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되거나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을 그래서 미완성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도 미완성 천국이에요. 미완성 천국. 왜?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그 시대가 와야 완성된 천국인 거지. 천년 왕국 뒤에 또 사탄의 대반란, 전무후무한 대반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년 왕국도 미완성 천국이다 그러는 거지 완성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이 지구촌을 다스릴 수 있는 충신들, 그 순교자들 중에서도 진실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충신들, 충신들 중에 충신들을 추리고 추려가지고 그 충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 때 666표를 받지 않냐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 살리고자 도망다니는 거지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뭘 뭐 충성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없지요.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어디가 봉사하겠어요. 뭐 구제를 하겠어요. 성교를 하겠어요. 자기 영혼 하나 살리고자 신앙절개 지킨 것 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천 년, 수백 년 못 사니까 그동안에 죽고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일단 공중재림이 일어났는데 이미 살아있는 적그리스도 시대 때 자기 영혼이라도 지키려고 살아있는 사람, 너도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어야 되니까 그냥 너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부활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은 그 바로 변화를 시키죠. 변화를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격으로서요 전 세계를 분배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준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때 당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변화는 받아도 특혜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시대에서 받아도 그새 왕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살아서 그들은 바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얼마나 충성을 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적그리스도 시대를 피해 다녔으면은 왕권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돌아다녔으면 왕권을 받지는 못하겠지요. 어쨌든 그 자기 영혼 살리겠다고 신앙절개 지켰으니까 변화는 시켜서 공중재림에 붙기는 했지만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올 때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 왕노릇.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단 재림하시게 되면은 온 지구촌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죠. 온 지구촌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 그 지역 일부분만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은 지금 애굽 하수에서부터 그러니까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수에즈 운하 있는데 그 홍해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수도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전 지구촌의 수도가 팔레스타인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 왕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전 세계, 지구촌 전 세계를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나라를 분배해서 행한 대로
네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어떤 죽음을 했냐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나라도 큰 나라를 맡을 것이고 작은 나라를 맡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맡을 것이냐 영국을 맡을 것이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영국을 맡겠어요. 미국은 그 큰 덩어리 그 큰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 사람이 맡겠어요. 그러나 그 어떻게 그 사람이 행한 데에 따라서 그 땅이 분배되니까 아마 미국도 나눠지게 되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 사람의 분봉왕이 들어설 수도 있고 중국도 다섯 여섯 사람의 분봉왕이 들어설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분배 사건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할 때 데리고 온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자격을 갖추는 충신들만 데리고 온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충신들만 데리고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충신들만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나머지는 그러면은 천년이 찰 때까지 이 지상에 못 나타나요. 천년 동안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임시천국에서 계속 지금처럼 기다려야 돼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임시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상급에 이제 등급이 정해질 것이고 또 뭐 신천신지에서 어디서 살 것인지 얼마의 땅을 갖고 살 것인지 땅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인지가 정해지죠. 나머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바로 충신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연인들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부활되지도 아니하는 아마겟돈 전쟁 중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단 재림하게 되면은 양과 염소 심판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 심판이 일어나요. 먼저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충신들과 같이 부활체들 변화체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그 많은 백마탄 천사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이 너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시체도 어마어마하게 늘려져 있고 땅이 얼마나 더러워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대청소가 일어나죠. 대청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이시니까 뭐 인간이 왕으로 모신다고 대관식 한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은 어차피 왕이신데 그 대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이제 자기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왕이 되라. 너는 어느 나라를 다스려라. 너는 어느 나라를 다스려라.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스려라.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다스려라고 하는 그 땅 분배, 나라 분배 그 통치권이 주어지죠. 그 부활체들에게 충신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왕의 대관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맡은 그 장소로 가서 각 나라마다 양과 염소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양과 염소 심판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으로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양과 염소 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백스터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수가 많지만 그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적다 그렇게 말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각 나라의 양과 염소 심판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았는데 천년왕국에 편입돼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겠죠. 누가 어렵겠어요? 주로 첫째로 안 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 같아요.
666표를 받았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666표를 받았어도 절대로 천년왕국에 초대돼서 들어올 사람이 없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줄 알고 성경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 배교운동을 했던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배교운동을 일으키고 또 자기 육신 살려고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천년 왕국의 편입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666표를 받기는 받았는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주리면 먹여주고 옥에 갇히면 돌아보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주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666표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산속에 운막하나 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666표가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666표를 받기는 받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자녀를 숨겨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줬던 그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의 초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들은 자연인이지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활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어려운데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도와주고 죽음에서 구출해주고 폭력과 깡패 인신매매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고 했으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 우리가 담례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양으로 간주가 되죠. 양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와가지고 편입에 들어와서 천년 왕국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변화체도 아니고 부활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천년 동안을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촌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아무리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뭐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다 채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사람들 외에 빼놓고는 거의 다 예수님께서 처분해 버릴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죠.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말은 맞지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냐. 거기에 대해서 백스터 그 목사님은 설명을 뭐 자세한 설명 못.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그 종말론 강의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잠깐 들어봤어도 성경과 틀린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비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나 마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이제 통년 왕국에 돌입해서 들어가는 거죠. 새 시대가 개막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리고 지금처럼 재판을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뭐 그런 것도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의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처럼 이런 부조리나 이런 불합리적인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재판 같은 것은 없게 될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천년 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때 천년 통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에 붙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지금 임시 천국에서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돼요. 천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천년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 그래. 둘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었죠.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충신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바로 언제란 얘기예요? 둘째 부활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둘째 부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천년 왕국 지나고 나서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아담 때부터 천년 왕국 끝에까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다 부활되거나 변화돼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큰 심판이 벌어지지요. 거기에 심판 자리에 앉을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백보좌 심판을 또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어떤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겠어요? 사도 바울이가 그렸던 자기 신앙의 그림, 자기 영혼의 큰 그림이 바로 뭐겠어요?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 나와갖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 임시에 천년 동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천년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자기의 거처가 정해지고 상급이 정해지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뭐가 정해지겠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헌법책이 성경이 되는 거죠. 네가 성경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거 성경에, 성경이 재판의 기준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받을 이 형벌은 기독교인을 따라갈 형벌이 없어요. 뭐 불교든 마호메트교든 힌두교든 어떤 교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받은 형벌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이요. 제일 큰 무서운 형벌은 마귀와 사탄 귀신들이죠. 그 다음에 무서운 형벌을 받을 사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림에 붙지 못한 사람, 생명책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두 번째죠.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 악인들,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벌을,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는 형벌이 정해지면서 지옥의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옥의 등급, 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한 구절만 딱 봐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만 밀고 나가버려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부족한 해석을 어디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종말론 강의를 할 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도표를 그려가면서 도표 설명을 해가면서 하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라도 개요식으로 알아놓으면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가겠죠. 시간이 됐으니 넘었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읽어줬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또 내 말을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정신 속에 각인을 시켜서 잘 애워뒀다가 여러분 스스로 이 종말론 강의를 듣게 되면은 나홀로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되고 더 어디다 내놔도 나홀로 신앙 할 수 있는 담력과 그 신앙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되죠. 또 종말론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일부분만 보고 큰 맥은 보지 아니하고 숨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성경적 종말론을 바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오직 부활에다가 생명을 걸고 자기가 국경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시름과 고통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가면서 하늘나라의 충신도 충신도 그런 충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자기는 그거 옛날 것 자기 거 자기의 자기 공로 내 세우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버림당할까 봐서 항상 선줄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자기의 신앙 목표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다 신앙 목표를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고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구원의 전 인생 걸어놓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은 오직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머지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입가에 웃음이 돌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